쫄리 씨 이제 한참이 다들 이제 휴가 왔다 갔다 막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공황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쇼니타임 가야죠. 자 갑니다. 쇼니타임. 영국 BBC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움직이는 걸 싫어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흡연보다 더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싫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파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야. 체지방을 연소하는 동작입니다. 편하게 누우세요, 이제. 누워서 요 자세 있죠, 그냥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자, 다음에 또 복부의 자극이 가도록 미친 듯이 보세요. 페이크를 주죠.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하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옆구리 운동. 옆구리 운동. 예. 아 모나리자. 자 김동윤 씨, 씨. 네. 이경윤 씨. 야 모나리자 오늘 모나리자 자매. 네. 친구야 잘 올라가자. 알았어. 자, 준비. 시작. 올리면서 떠세요. 하나. 아니요. 여기 아니고요. 크게 떠세요. 준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네, 아, 팔인가요 팔인가요 맞춰 둘 셋 다시 떨어요 다시 떨어 다시 떨어요 손 하나 둘 아 팔인데요 팔인데요 진짜 크다 하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위로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야 마지막 동작으로 자 마지막 동작으로는요 요 콜라병 몸매 허리 허리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튜브 허리살. 튜브 자, 이렇게 아마 누워서 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최고인데 이렇게 누워서 보시잖아요 네. 자 이때 다리를 여기다 올려주세요 여기다 네네. 올린 다음에 자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TV 리모컨을 틀 때 하나 둘 셋 업 하나 둘 업 조정 하나 둘 셋 셋 하고 원 투 쓰리 다시 업업업 이겁니다. 옆구리 정말 자극이 많이 가요. 김학래 씨 나오세요. 예예 예, 드디어 김학래 타임. 이거야 되겠죠. 자 누우세요. 편히 누우세요. 네. 누우셔서 길이가 다 길이가 다 길이가 다. 그요? 그요? 우리 대선배님 이렇게 이거요? 참치 끌듯이 끌어. 여기 딱 하세요. 하나 둘 셋 업 그렇죠. 자 한번 팔 앞으로. 그렇죠. 아니 형 좀 버티셔야죠. 둘, 어, 다 좋아. 힘들어가죠. 멈추고 팔 돌리세요. 스윙. 팔 뜻살. 팔 돌려. 하나. 아,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야. 잘하시네요. 네. 아, 진짜. 아, 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아. 이겨야지. 네, 네. 아니 이거 커플인데 오늘 충분히세요. 어, 그래요? 나와봐, 오빠. 아, 나오시네요. 오빠 나와봐. 이거 갑자기 커플로 만드시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돼요. 대단합니다. 일로 와봐, 오빠. 앉으세요. 누워봐, 이제. 오빠가 누워. 다리를 뒤에다 놔. 여기, 여기. 그렇지. 나 여기다 올려놓고 가면 돼. 나 여기다 올려놓고 가면 돼. 나 여기다 올려놓고 가면 돼. 이거 얼마 되세요? 자, 어서 같이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오빠. 하나, 하나 둘, 둘, 셋. 업,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복수하셨는데.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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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유, 진짜 좋다. 여러분들 너무 소파에 누워 계시면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와.